제 입으로 말하긴 머쓱하지만 전 갑벽한 인재입니다. 갑벽한 갓성비 인재. 이것저것 짜잘하게 다 할 줄 알아서 일이 굴러들어오는 서타일이죠.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월급은 작고 소중하다. 아, 이래서 노비제 또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근데 정말로 조선시대 대감집 노비의 생활은 일반 노비들보다 나았을까요? 오늘 교양만두에선 조선시대 노비의 직장생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비 하면 보통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노비의 직무는 생각보다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소유주가 국가냐 개인이냐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고요. 공노비는 또 납공노비와 입역노비로 분류됐습니다. 납공노비는 해마다 나라에 정해진 양의 현물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입역노비는 관청에 출퇴근하며 실무나 자비를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 삥을 뜯기면 납공노비, 영혼을 털리면 입역노비, 만두의 노비. 그리고 노비가 무식하다는 이미지는 오해인 게, 출퇴근하는 입역노비 중 일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문서를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실상 행정실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사로 오는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선비 출신 문돌이들이지요. 즉 좋게 말하면 성리학 이념에 입각해 부서를 철학적으로 경영했고, 나쁘게 말하면 실무를 것도 몰랐습니다. 일례로 중종 10년 때 조광조라는 인물이 조지서라는 종이 제작기 관의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경전 지식에 해박하고 말빨이 훌륭하여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종이 제작에 관해선 신입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실무는 당연히 이 분야 경력직인 노비들 몫이었습니다. 한편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의 경우 주인과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분류됩니다. 노비 하면 떠오르는 이 입주 가사도우미 느낌이 솔거노비고요. 외거노비는 따로 살면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을 바치는 일종의 소작농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주택과 농토를 가질 수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소작농과 다른 건 주인님의 상시 대기조였다는 거. 주인의 호출에 따라 개인 용무, 집안 행사, 사병, 온갖 잡다한 일에 동원됐고요. 언제든 솔거노비로 직무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야, 너 큰일났다. 이렇게 노비라고 해서 다 같은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탈노비급 노비들도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 탈노비는 추노, 아니고 수노. 천명 가까운 노비를 거느리는 귀족 가문의 수장급 노비입니다. 조선시대는 가문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가 돌아갔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노는 대기업 간부 정도로 볼 수 있죠. 이들은 주인 최측근에 서서 집안일, 농업 경영, 인사 등을 총괄했고요. 외거노비뿐만 아니라 해당 가문의 양인 소장농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양인들이 신분 좀 높다고 수노에게 나대다가 뭐가 지각. 두 번째 탈노비, 자수성가형 부자노비. 노비는 기본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재산 소유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일 뿐. 조선 인구의 30% 이상이 노비인데 이들이 주인에게 내고 남은 돈을 모으는 건 막을 수가 없었죠. 농업 외에도 수공업, 상업 혹은 부유한 양반의 토지 관리를 대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노비들은 재산을 불렸고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토지나 가옥을 매입해 간물주가 되거나 자식에게 상속도 하고, 드물게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까지 있었냐면 16세기 성산원이라는 탑스타급 기생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숱한 고위층 인사들을 뿌리치고 한 관노비의 피양새가 됐습니다. 찐사랑 아니냐고요?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지만 여유의 아담에 그 관노비의 재산이 거만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양반들 다 이기고 당대 최고의 기생을 사로잡을 만큼 재력이 대단했던 거죠. 세 번째 탈노비, 천재 작가 노비.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문과가 갑인 사회였습니다. 특히 한시 좀 짓는다? 그럼 무선비들의 리스펙을 받았죠. 16세기 백대봉이라는 자는 선박을 제조, 관리하는 기관의 공노비였는데요. 시를 기깔나게 잘 써서 양반들 사이에서 거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도승지를 지낸 윤행임이라는 저명인사에게 샤라웃을 받기도 했고, 국가 외교활동의 주요 멤버로 투입되기도 했죠. 하지만 노비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 레벨은 대부분 서당의 훈장 정도였습니다. 드물게 백대분과 같은 시인 모임 소속의 유희경이라는 노비가 장문 실력과 더불어 인품까지 인정받아 종이품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긴 했습니다.
그렇담, 노비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1위는 어디였을까요? 대감집 노비? 아니고요. 보통은 공노비의 처우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공노비의 업무는 법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사노비는 주인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 24시간 일 시키고 밥을 안 줘도 신고 때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노력한다고 원하는 곳에 취업되는 건 아니었고요. 공노비가 되고 싶다면 공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더러운 세상. 조선시대의 노비사회는 종모법이 국룰이었는데요. 노비 자녀의 신분과 소속은 무조건 엄마를 따른다는 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비의 상당수가 채용이 아닌 출산으로 충원됐습니다. 주인들은 재산 증식을 위해 자기 집 여자 노비들의 더티 연애를 부추기기도 했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종모법이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남자 노비와 여자 양인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혼인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았습니다. 주 명목은 노비수 감소, 부차적으로는 양인 남성들의 가오가 상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위반 시 강제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여자 노비와 남자 양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이 중에 아빠 쪽이 고위층 관료라면 그 자녀는 양인으로 인정됐습니다. 단, 보충군에서 정해진 근무량을 채워야 양인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에선 이들을 얼자라고 불렀고요. 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여러분, 조선시대로 치면 저는 사노비 중에서 솔거노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이 경험이 쌓여서 언젠가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오겠죠? 하하하하하. 대감이 되는 그날을 위해 Dreams come true. 도양만두였습니다.